한국 시간으로 6월 6일 새벽 2시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인 WWDC 2023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WWDC 2023에서 발표한 핵심 내용 8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하나, 맥북 에어 15. 맥북 에어 15인치가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M2 칩을 탑재했고 에어답게 두께도 11.5mm 정도라고 하죠. 배터리도 최대 18시간까지 간다고 합니다. 둘, M2 울트라 칩. M2 맥스와 M2 울트라 칩이 출시했습니다. M1 울트라 칩보다 20% 가량 빠른 CPU와 30% 더 빠른 GPU를 제공한다고 하죠. 이 칩을 기반으로 한 맥 스튜디오와 맥 프로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셋, iOS 17. iOS 17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전화, 페이스타임, 메시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T전화 프로필처럼 연락처 포스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AI를 결합해 키보드를 칠 때 타이핑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주었고 생활을 기록할 수 있는 일기 앱도 추가되었죠. 아이폰 충전 중일 때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탠바이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넷, iPadOS 17. iPadOS 17도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잠금 화면에 다양한 인터랙티브 위젯이 추가되었고 메시지와 페이스타임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PDF 양식의 필드를 인식하고 채워주는 자동 완성 기능이 추가 되었고 메모 앱에서는 PDF에서 마크업을 추가하고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건강 앱도 아이패드 크기에 맞춰 새롭게 개편되었다고 하죠. iPadOS 17은 올해 가을쯤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macOS 소노마. 맥에서도 이제 위젯을 개인화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치 아이패드처럼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화면 보호기 기능이 생겼고 사파리 브라우저에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모드도 도입되면서 더욱 매끄러운 게임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섯, watchOS 10. 애플워치를 위한 watchOS 10도 발표했는데 아마 OS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용자의 상황에 알맞은 정보를 표시해주는 스마트 스택이 도입되었습니다.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면 아침에는 날씨를 알려주고 곧 일정이 있을 땐 캘린더와 미리 알림 앱이 맨 위로 올라와 보여지는 방식이죠. 이와 함께 새로운 워치페이스도 선보였고요. 사이클링, 하이킹, 정신, 시력 건강 기능이 개선 추가되었습니다. 애플 OS 공통이긴 하지만 네임드롭 기능도 추가되어 애플 기기끼리 가까이 가져다 대면 연락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7. TVOS 17. 애플 TV를 위한 TVOS 17도 발표했습니다. 애플 포토와 호환되는 화면 보호기와 페이스타임을 통한 영상통화를 지원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8. 애플 비전 프로. 소문만 무성하던 애플의 MR 헤드셋이 발표되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는 메타퀘스트와 같은 VR 헤드셋과는 달리 별도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오로지 눈과 손 음성으로 조작하게 되죠. 그리고 사용 자체는 마치 아이폰을 사용하듯 애플 TV, 애플 뮤직, 포토, 메일, 메시지, 사파리 앱 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즈니 플러스와 협업을 통해 콘텐츠 소비에도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드웨어에서도 맥세이프와 유사한 충전 방식, 마이크로 OLED 기반의 디스플레이, 라이더 스캐너와 M2 프로세서가 들어갔죠. 전용 운영체제인 비전 OS도 공개되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3,499, 한화 약 456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대중화가 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출시는 내년 초에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능과 에어팟에서의 개인 오디오 경험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애플링에 대한 발표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계속 말만 나오던 애플이 VR 기기가 발표되었으니 과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되네요.